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또 스페셜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와, 아, 이거 정말 이런 대본을 또 이제 음악 방송에서 처음 받아보니까 사실 이렇게 짧게 그런 인터뷰 그 정도만은 해봤는데 제가 오늘 이제 다른 가수 팀분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니까 어우, 오늘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사실 떨려가지고 혹시나 이게 또 저에게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포즈를 제가 그 MC 미나님께 그 알려드리는 것도 있어요. 제 포즈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시그니처 포즈는 이걸로 했고요. 미나님께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이 하이텐션 365일 네, 늘 잘 해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 숙소도 상암이어서 네, 또 이런 거마비도 필요 없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현 특집. 사랑의 불시착 볼까? 진짜 할 말이 없고. 통편지 가능성이 없지 않았어. 아, 통편지. 빨리 그럼 진행 좀 해주세요. 오늘은 코너는 뭐예요? 아까 너가 나 불렀는데 지금 아,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자. 진행 좀 해주세요. 나는 내 건 끝났어. 아, 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너희 둘이 먼저 맞추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좋아, 좋아. 뭐야? 아, 재현! 재현이. 에이핑크 선배님의 리멤버! 아, 맞아. 아,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저 위너 선배님 아일랜드 들어봐요. 똑같다니까. 아니, 하이 누가 몰라요. 아! 김진호 선배님 가족 사진 아닙니까? 너 이름 안 말했어. 재현! 김진호 선배님의 가족 사진. 오케이. 가족 섬이랬어.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오케이. 가족 사진. 김진호 선배님의 가족 사진. 오케이. 재현. 아, 이거 너무 비싼데? 가야 될 것 같아. 장고트를 위한 시. 아, 아, 뭐야 진짜. 초친이야. 초친이야. 자가 그냥. 자가 그냥. 떨어진 거 봐요. 가야 열보. 빠만내죠. 네.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장고트를 위한 시. 부제도 말해주세요. 부제 말해주세요. 부제가 뭘까요? 부제. 부제가 있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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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후에 아, 그 부제가 오케이, 나와요. 오케이, 이제. 저 해도 되나요, 이제? 맞아, 맞아, 맞아. 모르잖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아, 몰라, 너. 아, 부... 보이. 7, 9, 8, 7. 위. 6, 5. 오, 오, 맞아. 와, 왜 너무 평파 아니에요? 아, 너무 평파. 아, 지금. 아, 부... 아, 잠깐만요. 이거 그만하고 장진영 나오니까 장진영 보죠. 그리고 강렬하고 파격적인 화수분 매력, 이분들의 무대까지 만나볼까요? 이런 거 좀 어렵지 않나요? 이런 거 좀 나올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좋아요. 나중에 정준영이 그 나올 텐데 저희가 먼저 미리 네, 리허설을 하는 거죠? 한번 해보죠, 뭐. 네네. 걸크러시 소녀들로 변신한 이달의 소녀와 멋붐의 정석 에버글로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잘하는데요? 잘하네요. 잘하네요. 사투리가 지금 저 사투리 안 나왔죠? 멋붐의 정석. 솔직히 완벽했다. 맛있는 걸 먹었다 생각하고. 강준이가 엄청 긴장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도 아까 한 거 보니까 잘해가지고 별 걱정은 안 하는데. 이참에 음중에서 장준이를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장준이 화이팅. 마치 학교의 영화 같은 퍼포먼스. 학생분당의 블랙스완 유비. 야. 184건의 조회수를 이루겠네요. 아, 발음 좋아, 발음 좋아. 자, 그럼 1위는 과연 어느 팀일까요?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자 투표를 시작해볼까요? 생방송 발성부터 달라, 발성부터. 혼자 목소리 겁나 크다. 역시 텐션 굉장히 좋아. 얼굴은 잘 나왔는데. 얼굴 잘 나왔어. 잘해 이거. 아, 오늘 또 장준이의 일생일 때 처음으로 또 음악방송 MC를 한번 해봤는데 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견눈질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MC분들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잘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정규직으로 MC를 한번 노리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